안녕하세요. 광주 사는 서울 남자 정채훈입니다. 자, 오늘은 평소랑 다르게 밖에 나와 있는데요. 지금 네, 어딘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요즘에 친구들 만나면 꼭 한다는 그게 있죠. 뭐 밥 먹기 전이든 뭐 술 먹고 들어가고요. 어딜지 궁금하시다면 네,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. 함께 가보시죠. 네, 여기는 하루필름입니다. 벌써 앞에 한 팀이 들어가셨는데요. 그만큼 좀 핫한가 봐요. 기다렸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들어가 보겠습니다. 숨이 엄청 많이 있고요. 머리. 한번 써보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터치하시고 저 하루필름 촬영으로 하고요. 그 다음에 보통은 이렇게 세로로 배열되어 있는 걸 가장 많이 찍는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배경이 좀 화사해서 잘 나온다고 들어서 이렇게 2 곱하기 2로 해보겠습니다. 자, 가보자. 나왔습니다. 짜잔. 원래 제가 셀카를 잘 되게 어려워하고 막 잘 안 찍는데 그래서 표정도 되게 걱정을 했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제 피부톤보다 훨씬 뽀샤샤하게 필터 먹인 것처럼 잘 나와서 일단 처음 치고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제일 유명한 인생 네컷이에요. 여기 되게 외관부터 엄청 핑크핑크하고. 들어가 볼게요. 여기는 단체로 와서 찍는 느낌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. 하루필름보다 하루필름은 좀 더 혼자서 되게 뽀샤샤하게 막 내가 잘 나왔다 이런 느낌이면 여기는 되게 친구들끼리 캐주얼하게 와서 막 소품 엄청 장착하고 그냥 귀엽게 좀 캐주얼하게 찍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인생 네컷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좀 힙한 뭐 캐릭터 이런 걸 선정을 해서 이렇게 콜라보를 하는데 이번 달에는 최고심이네요. 여기는 포토플렉스라는 데고요. 아까 보셨던 인생 네컷이랑 비교하면은 외부 인테리어도 완전 달라요. 여긴 되게 블랙으로 심플하게 해서 좀 약간 고급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오. 네, 방은 세 개가 있고요. 다 그래도 안에가 좁지는 않습니다. 그러네요. 네. 네,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잔돈 반원이 안 된답니다. 그래서 5,000원, 지금 만원짜리 아까 넣었거든요. 5,000원 그래서 날아갔고 이제 하나에 5,000원씩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거 만원짜리 사진 소중하게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그래도 뽀짝하게 나오긴 했어요. 확실히 좀 색감도 다 달라가지고 네, 느낌 있고 스티커랑 뭐 이렇게 위에 글씨까지 새길 수 있어서 되게 의미 있게 남기기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괜찮은데요, 그래도 되게? 여기는 포토 시그니처라는 데고요.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. 아까처럼 뭐, 막 많이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, 소품도 엄청 많아요. 가볼게요. 여기 고데기까지 있어요. 그래서 좀 내추럴한 상태에서 오더라도 와서
고데기로 좀 세팅을 할 수 있겠네요. 이거 약간 어디서 봤는데? 뭐가 엄청 많네? 히메르 컬러. 아, 근데 전 짱구 좋아해서 짱구 할게요. 오, 여긴 따로 막 방마다 뭐 컨셉이 정해져 있는 거 같지는 않고 다 똑같은 거 같고요. 여기서 어떤 포즈가 나올지도 기대가 되네요. 아니요, 기대하지 말아주시고요. 아, 이거 한쪽 심지어 없어. 얘 한번 써봐야겠다. 어? 안 돼! 안 돼! 이거 맞아. 안 돼! 이건 뭐야? 이게 뭐야? 되게 우당탕탕 막. 네, 하루필름이랑 인생네컷, 포토플렉스, 포토시그니처, 포토이즌 박스까지 다섯 군데 살펴봤는데요. 이제 찍어본 사진들을 한번 비교해보고 어떤 식으로 느낌이 다른지 한번 분석해보도록 할게요. 가시죠.